황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찬, 음식템이방, 주방, 초혼잡방, 원주법, 상가유록 등 여섯 군데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조찬 저자미당 1800년대 초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맛이 매우 귀하고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술을 잘 먹는 사람도 두세 잔 이상은 못 먹는다.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티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해서 7일 후에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주방 저자미상 1827년 1887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수은자빵 김묘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빗기 덧술빗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운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과 덧술에서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가유록 전순이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쌀한말두 대를 쓴다 해서 양이 얼마이든지 이 방법으로 만든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덧술이고요. 3단계, 2단계에서 총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